마실 밥식 또는 먹을식, 비록 수 악할 악, 나쁠 악도 되겠습니다. 줄여 갈지 반드시 필 밥식, 음식 수확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시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먹다라는 뜻이죠. 플러스 음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물을 마시려면은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품, 흠이라고 읽지만은 이거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상형화한 글자입니다. 이거는 상형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그거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시려면은 입을 벌려야 된다. 또 마시거나 먹는 것을 먹을 때도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하면은 밥을 먹다라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네요. 먹고 마시고 먹고. 단어의 조자에서 유사 개념. 유사 개념으로 짜인 낱말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숫자. 자, 이거는 이제 약자로는 요 앞에 글자만 떼가지고,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비록 숫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 그래서 입구에다가 벌레 충자에다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유자는 태와 음으로 쓰이고 태와 통해 가지고 수북하게 높이 쌌다란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가차하여, 이것도 가차자입니다. 가차, 음을 빌어서 비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비록의 뜻으로 쓰인다. 가차자다. 이제 악자, 이것도 형성자입니다. 마음심에다가 버금하자. 이거는 원래 무덤 안의 뜻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안 좋겠죠? 기분,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그래서 뭐 나쁘다, 뭐 악하다, 모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또 나쁜 것은 미워하죠. 그래서 미워하다 할 때는 우리가 수호지심 해가지고 이때는 오로 읽힙니다. 오로. 그다음에 더블여자는 자, 요거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자, 요 모양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절구구의 뜻과 깍지낄 국자 이렇게 깍지낄 국자 국자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절구구는 이렇게 밑바닥이 이렇게 여기가 약간 가운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절구공이로 곡식을 찌울 때의 모양 절구의 모양이고 절구구자는 요건 양손을 이렇게 서로 깍지 낀다 할 때 깍지 그래서 두 손을 의미합니다. 네? 손 두 손을 의미하는 거고 요것도 밭들공자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밭들공자 이것도 두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손 두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형태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더불어서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더불어서 힘을 같이 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더불려 같이 할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문이라는 뜻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 자는 이제 이게 어금니 아자라고 하는데 자, 입 아래 어금니는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가 딱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맞물려 음식물도 씻고 자르고 갈고 그러죠. 그래서 맞물린 이의 상령. 그래서 서로가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더불어. 그래서 준다는 뜻도 들어갑니다. 줄려. 손과 더불어 말길을 맞춰서 상호 부조하는 뜻. 그래서 편들다, 주다, 더불어 같이 하다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음식수와 자, 음식 하면 여기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수. 나쁘다. 여기는 수로가 되겠죠? 수로. 수로. 그래서 음식이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여지 이 지는 이 전체 문장을 봤죠? 음식이 나쁜 음식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쁜 음식을 주더라도 반드시 먹는다. 반드시는 요거 먹는다를 꾸미는 말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수확이라도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이것을 주시면 반드시 먹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실 밥식 어버이 친 앞전 말물 날출 그릇기 소리성 음식 친전에는 물출 기성하라.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음으로서 진이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진은 이 진과 통하여
나아가 이르다, 나아가 이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돌보다, 나아가 이르다, 돌보다 가까이 하다. 그래서 가까이 할친 또 어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버이 친 또 친할 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자는 자 앞전자는 여기에 달을 별로 써 있는데 얘 고문자에 보면은 이건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배주자 옛날에는 이런 형태로 쓰인 겁니다. 갓골문은 그래서 갓골문에 보면은 사거리 단일행자는 지금 갈행 단일행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이렇게 네거리의 상형자였습니다. 네거리 네거리에 네거리에 이렇게 배가 나아가는 모양에서 배가 나아가서 앞 배가 나아가는 모양에서 이렇게 앞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앞이라는 뜻으로 배가 나아가는 앞의 방향의 앞을 갖다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전문 갓골문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이제 전문 전문에는 배주의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칼로 이렇게 노젓는 식으로 이렇게 칼로 베고 나아가다 해 가지고 뭐 가지런히 자르다의 뜻도 나와 가지고 이게 가이 전자의 원적격 가이 전자 가이 전자의 원적격으로 쓰인 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릇기 자는 자, 요거는 집 내지 집으로 발음이 되면서 제사에 쓰이는 그릇, 그릇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제사 때 쓰이는 희생의 개 희생의 개로 쓰여 가지고 제사 때 쓰이는 그릇이라는 뜻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성자 그릇기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회의자 여기는 형성자라 그랬고 자 여자는 귀에다가 소리성사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여자는 경세경의 경세 그러면 고대의 악기 높은 음을 나타내는 악기 이름인데요. 경세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이게 돌악기에 돌악기 두드리면은 높은 소리가 나는데 돌악기의 생략형으로 여기에 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구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친전에는, 그거는 어버이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출기성,
그릇 소리를 내지 말라. 옛날 지금이야 음식물이 풍족하게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음식물이 귀했을 때는 그리고 또 형제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밑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이렇게 내고 먹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을 밑바닥까지 팍팍 소리나게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하는 말씀입니다.